자,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나라입니까? 이게 국회입니까? 독재 괴물과 싸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386 운동권 핵심 세력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입에서 민주주의라는 법치주의라는 말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자유란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한다면 우리 민주주의, 법치주의,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국민의 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에 큰 독재와 싸우는 두 가지의 기능을 헌법이 부여해놨습니다. 그 하나가 바로 저항권이고 또 하나가 바로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.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의 힘이 하나로 단일 대화를 만들어서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. 끝까지 투쟁해서 입법 독재, 문재인 독재 반드시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